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이고요.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고 있는 최현철이라고 합니다. 대학은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2008년부터 재물보험 쪽과 대물배상책 쪽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1차는 면제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2021년 1월 달부터 이제 3시간씩 공부를 했고요. 이제 5월 말경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공부한 기간은 2개월이지만 준비했던 기간은 1월부터 따지면 7개월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이 시험을 접했을 때 제가 화재 쪽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재 쪽은 좀 비중을 낮게 뒀고요. 처음에 회계학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월부터 회계 원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같은 경우는 주중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말에 몰아서 강의를 다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강의를 들은 이후에 그 반복을 하는 걸 중점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손해사정업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이다 보니까 계산을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계산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이론을 같이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와 이론을 병행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초반에는 시간을 두지는 못하고 강의를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듣고 운전을 할 때도 라디오 듣듯이 계속적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실무와 계산 시험관에 약간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는 5월 정도까지는 전부 다 이제 그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를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매일 그 15문제에서 30문제 정도를 매일같이 풀어서 하루에 3시간씩 회계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이후로는 오전에 회계를 하고 오후에는 해상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 화재를 공부하는 형식으로 하루에 두 과목씩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는 계산 위주로 있다 보니까 계산을 정말 위주로 많이 풀었고요. 약술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본 강의를 때 서브노트를 만들었던 것을 중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실무자가 아닌 이상 접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시다 보니까 계산 문제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려고 하게 되시면 머리 잘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를 풀면서 연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게 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상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생소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강의를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두번 정도 강의를 듣게 되면 뒷부분과 앞부분과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선박 적화, 뭐 선박의 단독에선 충돌, 뭐그 공동해선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게 어떤 때이 이론이 이 문제에 적용이 되시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출 문제를 위주로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과거에 이제 현재 많이 반복이 되어 오다 보니까 모든 유형의 문제가 기출 문제에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스티비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인스티비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혼자서 기출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다들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해상 강의였고요.
해상 같은 경우는 제가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혀 생소한 부분이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 강의를 두번 정도 듣고 나서 기출 문제 강의를 교수님께서 해주시면서 김한 교수님께서 기출 강의를 풀어주시면서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해상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웠지만 현재 제가 가장 고득점이 나왔던 항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이론을 반복해 주셨던 게 정말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회계 같은 경우도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방법대로 그러니까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까지 다 풀었을 때는 회계 같은 경우는 평균 기출 문제로 풀었을 때한 80점, 90점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정말 잘 쉽게 알려주셨던 것 같고요. 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무할 때부터 정영익 교수님의 문제집을 많이 도움을 받고 실무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영익 교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뭐 어깨 스승으로 정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우리 정영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잘 기다려 드리면 시험뿐만 아니라 실무까지 많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계산 문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회계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까지 무한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된 후에 저는 이제 화재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수험생이라고 하시면 그 화재도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에 시간표 구성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제 업무 특성상 약간 그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회사에 출근하게 될때 아침에 이제 회계를, 아니, 해상 화재 강의를 지하철에서 듣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퇴근을 하게 되면 8시부터 보통 12시까지 는 계속적으로 회계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시험을 그 회사를 다닐 때는 하루에 4시간, 많게는 5시간 정도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적게 공부하는 날은 2시간까지 공부를 했는데 가능하면 제 목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공부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5월 달부터는 이제 회사 일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이게 1월 달부터 7월 말까지 7개월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같이 밤을 새거나 뭐 12시간 이상씩을 하게 되면 제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꼭 5월 이후는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아침 8시부터 한 10시까지 좀 무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이후로는 회사 생활하는 대신에 공부로 이제 계속 공부를 했고요. 일하듯이. 그리고 저녁에는 꼭그 8시, 9시 이후로는 꼭 휴식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 지인들과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짜서 공부를 했고요. 같이 공부하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은 있었는데 저는 원래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일 끝나고 와서 가정을 좀 많이 도와줬는데 대신에 이제 제 와이프에게 좀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나 와서는 이제 공부할 수 있게 전념을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한 10시 정도쯤 이제 어느 정도 2시, 3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만 이제 나가서 좀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앉아 있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정도는 걸으면서 뭐 아는 지인과 통화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했고요. 그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분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지 같이
이 마음을 풀어놨고, 그리고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컨디션 조절을 전날부터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주변 지인들이 이제 시험을 많이 보고 보셨던 분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시험에 대한 그 떨림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주변에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시험 전날 가니까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시험 전날은 어떻게든 그 전날이라도 무리를 좀 하셔서 공부를 하시든가 하셔서 한 10시에는 항상 잠드셔서 잠을 푹 자칠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험장 가면 엄청 떨립니다. 내가 이렇게 떨어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떠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고 나면 괜찮아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떨리시는 분들은 주변에서는 청심환도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험지를 받고 나서인데, 저희가 공부한 게 모든 것을 다 공부라고 할수 없다 보니까 시험지를 받으면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많이 몇 문제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시는 문제 먼저 풀면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칸을 띄워놓고 다음 문제로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회계학을 시험을 보다가 사채 문제가 좀 이전에 보지 못한 유형으로 나와서 좀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그 문제에 좀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험을 보실 때 모르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그한 장을 비워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 문제부터 보시는 게 시험 볼때 컨디션 조절할 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해상 같은 경우는 시험 보실 때꼭 30cm 자를 갖고 가셔야 돼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컬럼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손으로 만들게 되면 답안지가 삐뚤빼뚤하게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그 30cm 자를 갖고 가셔서 그 답안지를 이쁘게 작성하시는 것도 뭐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시험을 볼 때는 1교시 회계학 경우에만 계산기가 허용이 되고요. 나머지 2교시, 3교시에는 계산기에 대한 사용이 허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산기를 가져가시는데, 계산기 같은 경우는 흔히들 그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데요. 저장이 안 되는 그 계산기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cm 자가 꼭 있으셔야 좀 문제를 좀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다 암산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상과 화재는 다 암산으로 푸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계산기 없이 공부를 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이세 과목이 일반적으로 다들 접근하기 쉬운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보고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제 인스티비에서 강의하시는 커리큘럼이 있으세요. 처음에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들으시는데, 이 순서에 맞게끔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 위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더 읽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무조건 외우시려고 하게 되면 금방 까먹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에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책을 먼저 보려고 했지만,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걸 듣고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본 다음에 전체적인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계산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계산 문제와 이론이 연상이 되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강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1회도 하기가. 왜냐하면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강의를 한번 완독하시고 2회까지 완독을 하게 되시면 그 뒤에부터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연계가 되고 계산 문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뭐 외계어를 듣나? 그 회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웠었는데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풀어 가면서 점점 이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간절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1월 달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 5월 달부터는 5월 말부터는 전업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양도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트너가 있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 혼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스티비가 되어든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인스티비 강의를 보시면서 같은 지인들과 스터디 그룹을 하시면서 강의했던 부분을 몰랐던 부분들을 같이 메모하셔서 서로 공유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7개월, 8개월 많은 분들은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요. 정말 긴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좋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제가 아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기보다는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도 기본 강의만 듣지 마시고 기출 강의, 기출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커리큘럼에 맞춰서 꼭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저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보통 내비게이션을 켜는 이유는 한 목적지로 빠르고 가장 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는데요. 저희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고 시간 활용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천지차이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스티비에서 알려주는 기본 강의와 강의 중간중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정표 삼아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 주변의 재물손해사정사분들이 전부 다 인스티비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스티비의 커리큘럼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듣게 됐습니다.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이 세 개만 따라간다고 하게 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분들이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수석 합격자들을 계속 배출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회계학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던 박종화 교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는 정영익 교수님이 실무부터 시험 문제까지 워낙 쉽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 교수님께서는 기출문제를 상세하게 잘 풀어주시면서 중간중간에 기출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이론을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장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교수님 모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45회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간절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셔야 공부하는 시간과 자기의 자유를 누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스터디 그룹을 만드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스티비에서 추천하는 강의를 그대로 따라가 오시기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많은데요. 그때만 참으면 쉽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다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교수님들이나 인터넷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분들과 같이 문제를 공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 힘들겠지만 힘내시고 다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